I read once musicians don't retire. They stop when there's no more music in them. Well, I still have music in me. 예, 40년을 일하고 은퇴한 이런 살의 로버트 드니로가 입사 지원서를 영상으로 찍는 장면입니다. 그는 젊은 여사장의 비서로 취업해서 경륜과 지혜로 회사와 동료들을 이끌고 위로하죠. Okay, what's the deal with the handkerchief? That one, I just don't get at all. The best reason to carry a handkerchief is to lend it. 예, 영화 인턴은 이렇게 말합니다. 경험은 늙지 않는다고. 우리도 이 영화처럼 활기차게 일하고 싶은 노인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조사 보고서를 보면 일하는 노인이 오히려 더 불행하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제 나온 통계청 조사 결과에 답이 있습니다.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막일이라도 하는 노인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원에서 74살 노인 셋에 한 명이 일을 한다고 합니다. OECD 평균의 2배가 넘지만 정작 노인 빈곤율은 유럽연합에서도 최악인 에스토니아보다도 3배나 높습니다. 스스로 해결하는 생활비 비중은 62%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시대도 이미 지났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려고 일자리를 찾을 수밖에 없고 그나마 단순 노무직과 일용직이 고작입니다. 지금마다 더 이상 돈 벌기 힘든 법적 나이를 가동 연한이라고 합니다. 수명이 늘면서 육체 노동자가 가동 연한도 65살까지 늘어났지만 한국의 노인들은 그보다도 10년 더 몸을 부려야 합니다. 이고진 저늙으니 짐벗어 나를 주오. 나는 젊었거니 돌인들 무거울까. 늙기도 서러운데 짐까지 지실까. 예, 조선시대 송강정철의 가사처럼 한평생 저온 노인의 짐을 풀어주는 것은 사회와 아랫세대의 책무일 겁니다. 하지만 젊은이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아우성이고 노인들은 고된 일이라도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우리의 처지입니다. 9월 28일 앵커의 시선은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였습니다.